여러분들 한달 동안 잘 계셨죠? 네, 오늘 이제 팀장 이상 리더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리더 교육 시간에 저희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탑그룹의 선장이시죠? 네, 위풍당당 노정구 크라운 마스터님을 모시고 오늘 리더 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정구 크라운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예,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들어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차가 맞지 않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또 하와이는 지금 새벽, 오후 한참 시간 2시 정도라고 한참 일이 바쁠 때라고 그럽니다. 2시고 한국은 9시. 태국은 몇 시까요? 동남아는 아침 7시. 그렇죠? 아직 눈이 잘안 떠질 시간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태국 분들도 더우니까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오늘은 이 시간은 여러분들 뭐 교육시킨다라기보다도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혼돈이 오고 딜레마에 빠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제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정도는 알죠.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죠. 형편과 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때 여튼 그런저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뭐 가르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이로랄까 아시면은 여러분들의 이 대통령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또 기준을 정립하고 사업자의 내 마음 다짐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원래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상 지급자 미팅은 원래는 언제였냐면요, 석세스 전날 계속 제가 애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전자였겠죠. 처음 시작할 때는 전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시작할 때는 혼자였죠? 저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 이상 되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애터미 속에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사업자들이 만들어졌죠. 근데 사업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나의 수고한 노력. 나의 수고한 노력은 뭐예요? 제품 전달. 그렇죠? 거절하고 애터미를 알아먹지 못하고 나를 질시의 눈으로 보면서 그걸 이겨내고 제품 쓰게 해서, 이 애터미는 내가 알고 있던, 그동안에 일반 소비자들 알고 있던 그런 다단계하고는 다르구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제품을 쓰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애터미가 기존의 다른 다단계 회사하고 차이가 뭐냐? 제품 때문에 차이다. 다단계는 똑같은 다단계다. 제품 때문에 차이다. 제품이 기존의 다단계는 안 좋은 걸 비싸게 쓰게 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다단계를 다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애터미는 좋게 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싫어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대략 좋아할 수밖에 없다. 왜? 좋은데 싸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걸 극복해내고 소비자를, 어때요? 구축해 가면서 거기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어때요? 센터로 초대하고 회사 세미나에 초대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처럼 애터미를 통해서 나도 풍요로운 삶 정말 멋진 성공자의 삶을 살고 싶어서 애터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공하자고 사업자를 만들어서 직급자를 판매사를 이렇게 육성시킨 분들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이상 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그런 과정이 있었죠. 당연히 그런 과정이 거치지 않고 바로 크라운으로 임페리얼로 가는 경우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비전을 보고 애터미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전업자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부업자도 이렇게 계실 거예요. 부업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다는 것은 대단하신 거예요. 부업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전업자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직이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끔 하는 일이에요. 내 경험을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가고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한 이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올바르게 하느냐 올바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린다는 거죠. 이제 올바르게 한다는 것이 가장 여러 가지 함수가 많아요. 올바르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각각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각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제품 전달하고 초대하고 이런 것은 제품 쓰게 하는 것은 회사가 다 만들어놨어요. 초대하는 것도 뭐예요? 회사의 사업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회 듣는 자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초대하는 것도 회사의 그죠? 회사가 만드는 그 틀에 우리는 가서 앉아서 같이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제품 전달하고 뭔가 회사를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제품 전달하고 초대하고 이런 노력은 내 노력이죠. 근데 거기에는 회사와 반드시 연결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이상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샤론더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바르게 한다는 것에서 여러 가지 변수와 함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애터미 사업에 어떻게 보면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에 뭐가요? 성패가 달렸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애터미 비즈니스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이번에 개념 정립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우리가 그동안에 속해 있던 직장 생활이라는 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S그룹에 다니면 나는 S그룹의 사원이었어요. 나는 H그룹의 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사원이었습니다. 사원.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나의 이치도 점점 발전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애터미하고는 작은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애터미는 계속 성장하는데, 그죠? 애터미는 계속, 제가 이 사업 시작할 때 연 매출이 250억이더라고요. 전체 연 매출이. 계속, 근데 저는 회사 회원 아이디가 약 15만 번대 아이디였어요. 제가 회원 가입을 시킨 사람들이 15만 번대 회원 가입을 시켰어요. 15만 번대 아이디였는데, 그러면은 회사의 성장과 함께
저보다 빠른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때요? 다 저처럼 4억 이상 크라운 클럽, 크라운 마스터 이상이 돼 있어야겠죠. 그러잖아요. 회사 생활이라면은 잘 생각하셔야 한다. 저처럼 저보다 먼저 했던 분들은 퇴사하지 않는 한은 다 최소한 저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저 정도는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크라운 마스터 이상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크라운 마스터를 하여튼 20번째 안으로 들어갔어요. 크라운 마스터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보다 빠른 아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애터미 사업은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애터미 사업은 애터미 회사를 창업하신 경영자들, 주주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터미 직원들은 어때요? 그 회사에 속해서 애터미라는 회사에 속해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특성상 우리 사업자들이 그죠? 원활하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프로그램, 제품, 세미나, 해외 진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애터미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 이거죠. 우리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는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가지고 뭘 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죠. 네트워커입니다. 네트워커. 이걸 정확히 좀 정립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와 이건 내가 스스로 자장격지하면서 내 사업이구나 내 비즈니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장격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혼돈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누군가의 속속돼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은 거기에 계속 의지를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상사에 의지하고 회사에 의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부정한 걸 상사가 채워줘야 되고 내가 힘든 걸 상사가 같이 해줘야 되고 물론 애터미 사업도 당연하죠.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했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또 다른 경우가 있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최고 넘칩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란 도구로 나의 뭘 만들어요?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애터미란 도구를 활용해서 뭘 해요? 나의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이 소비자 그룹의 멤버십의 크기에 따라서 소비자 그룹의 질에 따라서 양과 질에 따라서 내 성패가 좌우가 되는 겁니다. 이 애터미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애터미란 성공의 도구가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질 만한 가치 있는 도구인가 아닌가가 이제 분별을 갖는 거죠. 그 차이점이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애터미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절대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어떤 소비자 그룹? 자발적인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조항을 계속 넣는 거다. 자발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절대적으로 소비자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왜? 소비자가 손해이니까. 맞죠? 소비자가 손해잖아요. 우리는 소비자인 거예요. 소비자를 많이 거느린 소비자. 소비자를 많이 유치한 소비자. 저도 소비자죠? 소비자를, 소비자 숫자의 양과 질에 따라서 단지 소득이 달라지고 직급이 달라질 뿐이에요. 다시 한번 개념 정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성패는 어디에 달렸냐면 소비자의 양과 질에 달려있는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을 돼 있는가, 그 회사가. 기본이 안 돼 있는가. 이 차이는 어디서 차이가 난다? 제품에서 차이가 있다. 제품에서 차이가 있다. 자, 두 번째.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도구, 어떤 게 나의 소비자 그립을 육성, 확장되고 소비자 집단이 계속 발전될 것인가, 유지 발전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 글로벌 회사하고 애터미 회사하고 차이점.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 자발적인 소개라는 건 차이점. 두 번째. 마케팅 플랜이죠. 마케팅 플랜이. 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거는 이제 글로벌 온 마케팅이기 때문에 또 두 줄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글로벌 온 마케팅의 두 줄 바이너리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애터미 사업의 도구가 우리를 성공시킬 때 아주 유리한 도구라는 거죠. 세 번째, 이 사업은 우리는 시스템 사업을 라고 합니다. 시스템 소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개인이 시스템을 가져갑니다. 그룹이 시스템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도구도 힘들죠. 마케팅 플랜도 힘들죠. 그러니까 제품도 힘들고 마케팅 플랜도 힘들죠. 근데 시스템도 힘들어요. 왜요? 본인이 탁월한 리더십과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대단한 글로벌 회사의 리더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자들입니다. 그분들은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지 않아도 다른 분야를 해도 이미 성공하실 분들. 그런 분들만이 이 힘든 길을 걸어서 리더자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아시잖아요. 애터미의 성공자들이 대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능력자들이 많아요? 평범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평범 이하 분들이 더 많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리더들을 폄하시키니까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처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애터미가 진입됐을 때 그분들이 처한 환경은 보통 사람들 이하였죠. 왜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첫째, 그냥 평범한,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인 거죠. 태반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뭐였어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애터미 임페리얼 중에 신용불량자 아니신 분들은, 글쎄, 우리 윤영성 대표님 말고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신용불량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 신용불량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지급을 못 받은 거잖아요. 국가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성공을 하셨던. 에트비에서 지금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임피엘을 가셨잖아요.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들 임피엘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터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가만히 나를 저렇게 봐요. 나는 그분들보다는 더 낫다 안 낫다? 낫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반일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역량으로 봤을 때 회사가 준비한 제품과 가격과 시스템 모든 것은 그분들이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개인적인 역량이 아니라는 거죠. 즉 개인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경영할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못된 거죠. 대부분. 그런데도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애터미란 도구이기 때문에 애터미가 시스템을 다 주관해 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는 가서 참석해서 함께하고 듣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애터미란 도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회사가 어때요? 완벽한 회사를 우리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조건은 다 똑같아요. 이 조건은 다 똑같아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면은 굳이 차이가 있다면은 내가 얼마만큼 많은 소비자를 구축했느냐, 얼마만큼 회사 시스템에 스폰서가 안되는 시스템에 주도적으로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개인적인 확신.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에 대한 성공의 확신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의 확신은 뭘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확신은 내가 가는 길을 알았을 때 내가 해야 할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알았을 때 성공의 확신이 생긴다. 자, 요즘에 어때요? 초뷰카 시대라고 그러죠. 초뷰카. 뷰카는 합성어죠. 지금 현재 미래는 아주 애매모호하다. 초뷰카. 초애매모호하다. 혼돈스럽다. 초혼돈스럽다. 초복잡하다. 그러니까 뭐 이 말을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너무나 빠르게 발전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망 있다고 괜찮다고 했던 이 사업이 내가 준비해서 사업을 해볼까 하고 성공해볼까 하고 시작하면 이미 그때는 사양 사업이 돼버립니다. 내 자식 입학했을 때 어때요? 아주 유망 있는 직종으로 선택해서 입학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때는 사양 산업이 되어본 거예요. 도대체 너무 빠르게 발전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불안한 삶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애터미는 뭘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죠. 규정돼 있잖아요. 밖에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학원은 있지만 불안해. 이게 얼마나 갈지를 몰라. 해도 안 돼. 밖에서 여러분들 지인이나 일반 비즈니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AI 시대가 나왔다고. ChatGPT가 된다는 거죠. 도대체 플랫폼으로 간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밖에서는 세상에 내가 질질질질질질 뒷북치면서 끌려만 다녀. 끌려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절대로 성공자가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데 애터미는 뭘 해야 될지 규정돼 있죠?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리고 늘 세상 기쁨만 치고 다녀. 자, 근데 애터미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안 하시면 되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이것이 하시면 됩니다가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애터미들이 우주선을 쌓아 올려셔야 됩니다. 반도체 응? 회로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생명공학, 응? DNA를 풀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쉬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는 거잖아요. 또 이야기했던 제품 전달과 초대와 시스템의 주도적인 참여. 아셨죠? 이건 기본입니다. 그럼 이것만 잘하면 되느냐? 또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되느냐? 이것도 잘하되 또 반드시 이것도 해야 된다. 반드시 뭘 해야 되냐? 그걸 정해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애터미의 성공의 가장 큰 자장격지. 하두는 성공의 가장 큰 하두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자장격지가 돼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정선상략의 늘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 인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얼마나 애터미 사업에 확신을 하느냐. 애터미 사업에 확신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오토 판매사 되느냐, 내가 리더스 클럽 되느냐, 노야트 크라운이 되느냐, 임페리어 되느냐. 이 크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거. 애터미의 길을,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어디냐. 임페리어이냐, 오토 판매사냐. 리더스 클럽이냐, 임페리어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정확히 벌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임페리얼이겠죠. 임페리얼 가서 나도 멋진 성공자가 되고 가난의 대를 자자손손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멋진 장수가 되겠다. 애터미를 정확히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정확히 모르면 어 이거 괜찮네. 어? 돈 되겠네. 그 애터미 잘 모르는 거야. 어?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 30만 원 벌고 50만 원 벌고 1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네? 라는 것을 애터미를 생각해 모르고 사업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이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왜요? 거기는 항상 우선순위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우선순위가 돈입니다. 내 이익 중심입니다. 내 이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업하기 힘듭니다. 근데 내 목표가 임페리얼입니다. 오, 이거는 정말 내 조직이 전 세계로 확장되겠네. 이게 될 수밖에 없겠네. 와, 나도 임페리얼에 갈 수 있겠네. 임페리얼에 가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겠네. 나머지 회사가 다 해놨으니까. 그죠? 이 사람하고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래 50만 원도 벌고 30만 원도 벌고 오 괜찮네 이익이네 오 이익이네 어 이거 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사업의 차이가 똑같은 애터미란 도구인데 이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애태는. 거기 뭐 내 이익 중심이냐? 내 이익 중심이냐? 내 이익. 아니면 상대 이익 중심이냐? 내 파트너 이익 중심이냐? 내 소비자 이익 중심이냐? 로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 중심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도 에테미 사업을, 그죠? 저보다 아이디가 빠른 분들이에요. 그럼 저하고 그분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개인 이익 중심했냐? 에테미를 정확히 봤느냐? 못 봤느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에테미를 봤느냐? 아니면 에테미 일부분만 보고 있느냐? 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즉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보이는 것에 따른 말 따른 만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만큼 목표가 보여요. 보이는 만큼 내 그릇이 커져요. 그릇의 역량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테미를 올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정선상략입니다. 에터미 사업을 가장 잘하고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건 해야 됩니다. 열심히 씨앗 뿌리고 잘 가꾸고, 그죠? 잘 거두는 거. 거두기에선 심고 잘 가꾸는 겁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과정이 있어서 정직, 정선상략이라는 거죠.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럼 정직하고 선한 것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나 정말 남 속이지 않고 나처럼 착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본이라니까요. 하는 거죠. 선한 사람은요?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거? 당연히 그 선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그걸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가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 파트너의 책임감을 갖는다. 그게 가장 정직하고 선한 거예요. 파트너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애터미에서 여러분의 파트너가 애터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책임감 가지고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사명감으로 완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정선상략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착해야 되고, 물론 착해야 돼요. 착하지도 않은 사람은 그거 통하지가 않겠죠? 착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책임감이 나와요? 나는 파트너한테 조금도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 절대 안 씁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내 스스로 내가 장수가 되는 길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한다는 거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정선상략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의 조직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가 파트너보다 더 뛰는 겁니다. 내가 파트너보다 더 많이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파트너보다 더 소비자 전달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파트너는 1년 차예요. 나는 3년 차입니다. 그럼 누가 더 소비자 조직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1년 차인 사람이 많이 만들어야 돼요? 3년 차인 사람이 만들어요? 5년 차가 많이 만들어요? 당연하죠. 3년 차, 5년 차. 오래 하면 할수록 소비자는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판매사 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매사 직급. 각 직급별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역할이 있죠. 근데 직급별로 역할이 단절된 건 아니에요. 판매사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죠? 제품 전달. 가족과 친구들한테 SME를 제품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제품 전달하면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오로지 세일즈 마스터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세일즈 마스터는 여기까지만 해야 할 역할이에요. 자, 근데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뭐냐? 내 세일즈 마스터가 제품을 전달하고 다닐 때 내 파트너 세일즈 마스터의 인맥을 찾아서 같이 함께 가서 올바르게 쓰게 하고 올바르게 애템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다이아몬드 마스터 역할입니다. 즉 파트너의 인맥을 관리해주는 역할. 당연하죠? 그리고 또 무슨 역할도 한다? 나도 내 세일즈 마스터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00%는 세일즈 마스터, 100%는 제품 된다 역할. 그럼 다이아몬드는 뭐냐? 50%는 세일즈 마스터 역할, 50%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될 수 있게끔 소비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내 세일즈 마스터의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나도 내 세일즈 마스터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인맥이 다른 인맥. 또 때로는 개척도 하고 다이아몬드. 그러면은 샤론 노즈 마스터 역할은 뭐냐? 샤론 노즈 마스터 역할은 뭐예요? 뜻입니다. 내 다이아몬드들이 세일즈 마스터가 될,를 후원하는데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나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그 일을 정확히 잘하고 있는가? 네 경험을 통해서 안내를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고, 나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또, 내 스폰서하고, 내 그룹의 상담 역할을 계속 해주는. 그러면 비율을 어떻게 했던 게 것인가? 다른 게 없습니다. 30대 333으로. 30대 세일즈 마스터 역할, 다이아몬드 마스터 30%, 40%, 샤론 노즈 마스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샤론 노즈에도 세일즈 마스터이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역할도 하기도 하고 샤론 노즈 마스터 역할도 한다. 그런데 단절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샤론 노즈 마스터인데 내가 세일즈 마스터까지 해야 돼? 이러는 순간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조직은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럼 스타 마스터는 뭐냐? 그럼 어떻게 되냐, 스타 마스터. 이 시간에 스타 마스터 역할을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세일즈 마스터 역할 25%. 다이아몬드 마스터 역할 25%. 샤론 노즈 마스터 역할 25%. 돼요? 스타 마스터 역할 25%. 하는 거예요. 스타 마스터 역할하고 특별히 더 역할이 더 있는 건 아니에요. 샤론, 다이아, 세일즈 마스터 역할을 함께 하는 게 스타 마스터 역할. 그러면 노예 마스터 역할은 뭐냐? 당연하죠.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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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으로. 세일즈 20, 다이아몬드 20. 즉, 노예 마스터도 다이아몬드 역할도 하고 세일즈 마스터 역할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격지하는 거예요. 그게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선상락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역할은 더 많아지는데 역할은 더 많아져요. 조직이 크면 클수록 할 일이 훨씬 많아져요. 그런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뭔 말 하냐면은 내가 다이아몬드입니다. 내가 노야리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조직이 힘들어져요. 여러분의 파트너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크라우인 당신 노정근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아직도 회원가입시켜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제가 직접 회원가입을 시킨다니까. 에테비를 알려요. 사업자 만드는 일은 사업자 만드는 데는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에테비를 알리고 제품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라운인 당신은, 노령국 크라운은 과연 제품 전달을 얼마나 하느냐? 저 많이 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해요. 에요. 제가 10년이 넘는 동안 에터미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에터미를 알렸겠어요. 그죠? 회원으로 들어와서 소비자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자발적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품만 쓰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도 저는 택배를 붙여, 안타깝게. 안 붙였으면 지가 샀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붙여. 근데 왜 붙인 줄 아세요? 제가, 그 사람들 택배 붙인 사람들이 제 직접 인맥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됐냐? 저의 직접 인맥을 통해서 직접 인맥과 좋은 관계를 하고, 계속 만나고, 애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얘 이렇게 싸고 좋은데 혼자만 쓸 거냐, 친구도 소개해주고, 동생도 소개해주고, 얘 소개해줘봐라. 그 사람들 소개를 해줘. 간접 인맥이 소비자가 많이 만들어져. 사업자도 물론 만들어. 그런 방법으로 사업자는 만드는 결과가 지금이니까. 그 소비자가 나와 끈끈한 절대적인 관계를 가져. 관리를 해. 잘 계시면. 저는 영업 세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많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고객 관리를 많이 받아본 사람. 고객 관리를 명절 되면 어찌냐고, 생일 되면 문자 오고, 어쩌시냐고 안부 오고 막 그래. 아,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어? 날이 더우신데 초복입니다. 어? 건강관리 잘하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계속 관계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운동도 하고. 그분들이 계속 또 다른 소개를 해줘. 다른 소개를 해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제품 전달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전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회원가입이 자동으로 더 많아져. 그럼 저는 지금 세일즈 마스터 역할도 하죠. 제가 크라운 마스터 역할만 하는 건 아니잖아. 때로는 상담도 많이 해요. 상담도. 제가 귀가 멍멍하더라고요. 귀가 멍해요. 잘 안 들려. 한동안 제가 고생했어요. 한 두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아, 이러면서 이 청력이 손실되나? 했거든요. 그리고 귀를 딱 이렇게 누르고 제어보고 있으면은 귀걸을 딱 누르면 그때 벅 막혔던 게, 기내에서 타면 여러분들이 압이 와가지고, 그죠? 잘 멍멍한 거 있잖아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비행기 공항에서는. 그런 기간이 두 달 된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에게, 제 아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의사 그 이야기를 했다는데, 혹시 남편분이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강의를 하시는 분.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런다고 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서 말을 많이 하니까, 귀가 빠졌다. 기진맥진이란 말 있죠? 귀가 빠진다. 좀 체력 좀 보충해야 된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지금까지 하는 동안 저의 온몸을 불살랐습니다. 자장객체 표본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에요. 이것만 하면 성공한다는 것이 딱 정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르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현수명치한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자손손 가난의 태를 끊는다. 그리고 내가 한번 결정해서 내가 올바르게 사업 진행해서 나와 함께하는 직접적인 인맥이 됐든 간접적인 인맥이 됐든 그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건 엄청난 책임감이며 사명감입니다. 나만의 성공이 될때 될수록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분들을 성공시켜야 되는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이런 자세를 그럼 어떻게 이런 자세가 나오냐? 에테비를 올바르게 제대로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에테비 사업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 봐요. 어떤 분들 보냐면은, 야, 우리는 에테비 100년 기업이라고 100년간 소득으로서 연간 1000억을 평생 1000억을 버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튼만 3년 가다 망할 회사?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저분은 여튼만 100년 가는 걸 믿지 않는 분이신가? 저분은 여튼만 한 3년 가다 문 닫을 회사로 생각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이익만 따지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것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먼 길, 큰 길 먼 길 가야 할 길인데 지금 한 걸음 다져가면서 내 팀을 만들어 그들이 애터미와 함께 나와 함께 네? 네. 할 수 있도록 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들이 좀 덜 힘들고 그들이 더 신나고 더 재미있게 해야 될 겁니다. 저렇게 해서는 함께하는 그분들이 너무 힘들 텐데요. 왜 그렇게 할까 사업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뭐냐? 에테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정확히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간추립니다. 에테미는 완벽한 성공의 도구입니다. 어떻게요? 이 시대는 아주 복잡하고 혼동성 있고 모호한 세상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테미는 정해져 있습니다. 해야 할 역할이. 그거는 이미 그동안에 우리 선배님들이 먼저 했던 리더들이를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우리는 개인 영역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테미라는 도구가 얼마나 완벽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도구를 잘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에테미라는 도구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소비자 그룹을 만들고 이 소비자 그룹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지 발전될 수 있게 회사나 시스템 모든 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성패가 달린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룹의 조직이 유지 발전되는데 여기에 달린다는 거죠. 그건 내 역할이라고. 내 역할은 뭐냐? 다른 게 없죠. 정직하고 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 내 비즈니스, 내가 반드시 뭘 해야 되고, 뭘 해서는 안 되고, 이걸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 이탈되지 않고, 함께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데는
그런 책임감을 갖는 거, 그런 사명감을 갖는 거. 이게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는 가장 근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애터미인데 성공자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딱 거기에 있다. 거기에 이렇게 정직하고 선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파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장수가 되었습니다. 자장 격치에 나간다. 내가 더 뛰는 것. 그리고 직급의 역할에 관계없이 멀티플레이어가 된다. 세일즈 마스터부터 다이아 샤론 크라운 마스터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일즈 마스터부터 다이아몬드 역할, 세일즈 마스터부터 스타 마스터 역할, 세일즈 마스터에서 노엘 마스터 역할까지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다. 노엘 마스터. 그게 비율이 각각 몇 대 몇이냐의 차이만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이템이 무조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정마철 복중에, 그죠, 흐득지근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추울 때 생각해요. 추울 때. 와, 추웠잖아요. 제가 작년에 몽골 가서 영하 30도, 이렇게 30몇 도 되니까, 아, 한국의 그, 뭐죠? 더웠을 때 생각했어. 엄청 시원해. 이번에 덥잖아요. 몽골에 영하 30몇 도 생각하니까, 이번에 영상 30몇 도에도 어떻게 돼요? 따뜻해. 이렇게 하면서 컨트롤을 제가 했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을 했거든요. 사람은 생각이 나름인데, 항상 이 더위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으면 더위도 못 느끼죠? 살아있음에 후덥지근한 것 뿐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의 일뿐입니다.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고 이 더위를 즐기세요. 애터미 사업도 고통을 즐기셔야 됩니다.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성공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복잡해지죠? 복잡한 일이 많아집니다.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한 일이 많아져요. 그 말은 이 사업은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제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달이 왔습니다. 상반기에 이르지 못한 거 하반기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내시는 멋진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서 네, 정선삼략의 마음으로 자장격질을 해라. 그리고 올바른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열정 강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